안녕하세요. 카드라이크 TV의 PD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리뷰할 따끈따끈한 등산화기업 트래킹화 일상용으로 딱 신기 좋은 또 블랙 야크과 하나 또 구매했습니다. 여러분들 1년에 하나씩 꼭 이렇게 신발을 바꿔야 되더라고. 등산을 너무 열심히 동네 뒷산을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이 아무래도 이 거친 지형을 많이 오르내리니까 트래킹화래도 금방금방 이 쿠션감이 말랑말랑해지면은 아무래도 이 발이 좀 뒤틀리고 이래가지고 구매해서 바꿔줘야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블랙 야크꺼 뒤에는 막 이렇게 치수하고 이런 게 나와있네. 343 OG 트랙 GTX 블랙. 남자는 블랙이잖아 여러분. 안에 한번 언박싱. 이렇게 해서 343 OG 트랙 GTX 이렇게 구매했습니다. 이게 뭐 알파도 있고 에코도 있고 S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343 시리즈가 아주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그냥 일상용으로 좀 신으면서 가끔 가다가 또 산에 갔을 때 가까운 이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점심시간이나 뭐 이럴 때라든가 겸용으로 동시에 좀 신을 만한 거 일타 쌍피. 등산화라고 또 등산화 따로 사고 일상화 따로 사고 이런 돈이 두 배로 들잖아. 그래서 이제 하나로 전천으로 신기 위해서 구매한 그런 제품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트래킹화라고 하는 게 더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열 형식으로 되어 있는 요거는 이제 창가리 불가 제품이라고 써 있는. 이거 미끄러질래야 미끄러질 수가 없겠다 여러분들. 이 하이브리드 고무라고 하나 뭐 아무튼 접지력서부터 충격 강화에도 아주 탁월한 그런 고무 재질로 된 비창 느낌이라서 확실히 등산화가 이게 튼튼해. 이 신발의 특징들 이렇게 어떤 시스템으로 당연히 이제 보아 피트 들어가 있죠 여러분들. 미세 조정 가능한 나열 방식으로 된 발목의 또 안정성과 이런 것들을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신발끈이 필요 없다 뭐 그런 거야 보아 시스템 여러분들. 근데 이것도 처음에 저는 별로 안 좋아했거든. 근데 쓰다 보니까 굉장히 편해 여러분들. 이 신발끈 다이얼로 조절하는 게 또 요거 한번 맞들이면 그냥 신발끈 달려있는 거 못 신을 정도로 귀찮잖아. 신발끈 풀러지고 막 이러다 보면 허리 굽혀야 되고 나이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그런 게 아주 불편한데 요 다이얼 방식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아주 편안하다. 여기 보시면 가격은 239,000 뭐 얼마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좀 싸게 사시면은 한 15만 원대 요즘 가격이 좀 떨어진 것 같아. 그래도 요 343 시리즈 중에는 알파나 막 다른 거는 막 여기가 플라스틱으로 막 덧대 있고 막 그냥 블랙 야크라 그러나 막 영어로 막 엄청 크게 그냥 네이밍 돼 있어가지고 꼴보기 싫더라고. 요게 가장 깔끔하고 그래서 앞에도 아주 단단하고 요 고어텍스 적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이 됐던 343 시리즈의 특징은 이 PU 캐스팅이라고 해서 입체감 있는 다양한 디자인을 구현시켜 우리나라 그 거친 지형에 아주 적합한 등산화 트래킹화로 아주 제격인 그런 제품이다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튼튼해.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내구성을 강화한 그런 제품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요 신발의 특징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 안에도 요 안에 밑창도 굉장히 아주 부드러워 가지고 양말 안 신고 신어도 될 만큼 안에 안감이나 이런 것들도 아주 부드럽고 아주 견고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 듯한 그런 신발이 아닌가. 요 앞대가리가 이게 좀 예쁘게 생겼잖아. 일반 신발처럼 에어맥스 뭐 이런 형식으로 생겨가지고 입체적인 디자인 그잖아. 이 어두운 환경에서도 이게 막 빛을 발한대 몰라. 어두운 환경에서 보질 않아가지고 그런가 보다 그러는 거죠 뭐. 고어텍스는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니까 땀 배출이나 뭐 방습 투습 뭐 이런 습기 뭐 이런 배출 되는 게 이제 우리나라 사계절용으로는 아주 이 쾌적한 발의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그런 재질로 돼서 이 아웃도어 슈즈뿐만 아니라 뭐 각종 의류 뭐 이런 데도 많이 사용되는 그런 원단 재료잖아요 여러분들. 자주 이렇게 신고 다니다 보니까 이런 트래킹화나 이런 게 신고 다니다 보니까 가장 좋은 거는 가벼우면서 이 등산화들이 굉장히 무겁잖아요 여러분들. 근데도 나름 또 가벼우면서 튼튼하고 그죠? 보행할 때라고 해야 되나? 등산할 때 막 이 불규칙한 지형에서 이 발바닥으로부터 오는 이 충격이나 이런 거 이 좀 밀린 미끄러운 방지도 되는 그런 게 아주 이 충격 흡수라든가 롤링 억제 안전성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 아무튼 그런 게 좋아야지 이 트래킹화로 굉장히 사랑받을 수 있는 기능성을 가지고만 있어야지 아주 좋은 트래킹화다 일상용으로. 뒤에가 조금 이게 좀 살짝 높이가 이 발목을 좀 감싸는 구조는 아니라가지고 살짝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일상 데일리용으로 그냥 집중해서 신으려고 하는 그런 제품이라가지고 고무도 나름 그래도 튼튼하지만 부드러워 여러분들 보시면 부드러워가지고 무식하게 막 이렇게 단단한 막 그런 등산화처럼 막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그리고 가볍게 또 한번 신어봤어. 근데 뭐 나름 괜찮습니다. 접지력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 또 내 마모성이라고 해야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이제 신으면서 느껴봐야 되는 거고 그냥 언박싱 하는 거니까 조만간 뭐 제가 또 기회 되면 신어보면서 또 아닌 건 아니라고 또 얘기를 해드릴 거고 좋은 건 좋다 이렇게 또 얘기하겠지만 등산화도 아무리 잘 신어도 1년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좀 오래 신으면 한 2년? 그런데 번갈아 가면서 신어야 돼. 왜냐면 이게 조금만 한 6개월만 지나거나 그러면은 이게 고무가 조금씩 말랑말랑해져. 마모성도 이제 밑창도 이제 맨들맨들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땀이 굉장히 뭐 많이 차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라 그러면 오히려 일반 운동화도 물론 요즘에 기능성이 좋아졌고 그렇지만
등산화가 확실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땀 흡수하고 배출하는 데 있잖아, 조가. 그리고 또 오래 신으려고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좀 이 밑에가 이 튼튼하게 좀 신고 다니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일반 그냥 데일리보다는 이런 트레킹화 이런 방식으로 신는 게 훨씬 더 오래 신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천 후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옛날에 에어맥스나 막 이런 거 많이 신었거든, 나이키 제품 운동화. 뭐 가볍긴 가벼워, 트레킹화보다는 가벼운데, 나이 한 살 한 살 먹으면서는 이게 또 등산화 이런 트레킹화 형식으로 또 신다 보니까 일반 운동화는 또 못 신겠더라고요, 여러분들. 좀 뭔가 허공 또 안정감이 없어. 너무 가볍고. 그 부분 소재는 폴리에스테로 하고 뭐 나일론 뭐 이런 합성 수지 뭐 고무나 이런 걸로 해서 만드는 거니까 여러분들. 3435 오직 트랙 GTX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가성비 좋은 그런 데일리용 트래킹화가 아닌가 뭐 그렇게 느껴질 만큼, 아우 아주 뭐 자동차가 전생기지 않았나. 안감이 안에 보시면 보이나 여러분들, 안에 아주 부드럽게 안감도 잘 처리되어 있어가지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 진짜 양말 안 신어도 된다니까. 블랙야크 343 오지 트랙 GTX 고어텍스와 다양한 핵심 트래킹 기능성을 아주 스탠다드 이상으로 가성비 높게 만든 그런 트래킹화 찾는다 그러면 요거 한번 신어보시고 한번 직접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한테 좋은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